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3장 역할을 토대로 해서 4장, 5장이 전개됩니다. 그렇죠? 마음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뭡니까? 존재를 지속시키는 역할, 하나는 대상을 인식하는 역할. 자, 그래서 4장은 대상을 인식하는 역할을 가져와서 마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대상을 인식하는가? 이거 논해야 되겠죠? 그죠? 바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 오문인식 과정, 의문인식 과정 이렇게 해서 밖에 있는 대상을 아는 인식 과정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안에 이전의 경험들 이런 것을 인식하는 과정 이래서 이걸 오문인식 과정, 의문인식 과정 해서 그죠? 짜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5장에서는 뭡니까? 자, 마음이 가장 또 중요한 역할입니다. 존재를 지속시키는 역할 됐죠? 그래서 존재를 지속시키는 역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재생 연결입니다. 그죠? 한생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뭐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와 제재된 겁니다. 그러니까 5장은 그죠? 뭐 과정을 벗어난 마음의 길라잡이 되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하면은 그죠? 윤회의 길라잡이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죠? 무슨 말씀을 했죠? 자, 그것도 팍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죠? 우리 윤문팀에서 너무 그렇게 피면 안 된다고. 아, 운전을 막 그냥 고쳐놓고 결정적으로 있잖아요. 딱 하려면은 그걸 하면 안 된다 그러게요. 서울 분들이 돼서 그런가 봐요. 저 우리같이 무식한 죄송합니다. 경상도 사람은 어때요? 흥이 여기까지 하면 합니다. 그죠? 빡 이렇게 하니까 뭡니까? 바꾸지 말게요. 그래서 등록의 마음은 또 여운의 마음은 바꿨잖아요. 그죠? 이것도 다 바꾸고 하니까 뭐 또 쭉쭉 하더라고. 팍 눈을 바꿔버렸어요. 그죠? 예. 이제 그렇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이상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그죠? 아, 그래서, 이건 윤회의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죠? 윤회의 길라잡이입니다. 자, 마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윤회하는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를 이야기하면 제가 또 누구를 죽었습니까? 예? 초기 불교에는 윤회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부처님께서, 우리 스승,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윤회를 말씀하시지 않았다. 윤회를 나아가면 뭡니까? 예. 윤회는 없다고 말씀하셨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양을 한 대씩 때려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못 때린다 했죠? 왜? 저는 과보를 믿는 사람입니다. 과 과보를 믿어야 되면은 나를 때리겠죠? 저는 이 세상에 제일 싫은 게 뭡니까? 남한테 맞는 게 제일 싫어요. 그래요. 그래서 남을 안 때립니다. 근데 80살이 돼가지고, 이런 윤회는 없다. 뭐, 부처님 윤회를 설하시지 않으시다. 80살 때, 그런 사람한테 팍 때리면, 80은 노인 보고 때릴까요? 앞으로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럼 이제, 100세 인생이니까. 저는 아무 봐도 80살까지는 못 살 것 같고요. 그러더니 희망상으로 80살이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죠? 예, 벌써 아비다마에서 뭡니까? 예, 어떻게 윤회하는가? 그 과정을 봤죠, 그죠? 사실, 불교 전적 가운데 있잖아요. 이렇게, 뭡니까? 정밀하게 있잖아요. 네, 이렇게 윤회하는 과정을 이렇게 좀 명명백백하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설명해놓은 그 경은 혹은 주석서 혹은 그런 문헌은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없다 해도 관이 아닙니다. 예. 네. 그래서 상자부에서는 뭡니까? 5장에서 있잖아요. 윤회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분석하는 것. 크게 네 가지로 접근하죠. 그죠? 상식적으로 뭡니까? 자, 윤회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윤회하는 세상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죠? 그리고 우리 제일 처음에서 뭡니까? 윤회하는 세상에 대해서 크게 뭡니까? 31가지 세상으로. 그렇죠? 욕계 세상, 새끼 세상, 우리 무색 세상,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욕계를 또 뭡니까? 악처와 선처로 나눠서, 그죠? 네 가지 세상으로 지금 다 살펴봤습니다. 그죠? 31가지 세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제가 뭡니까? 친절하게 또 어떻게 됩니까? 왜 북방에서는 세상을 33가지로 하느냐? 그것까지 여기 다 밝혀놨어요. 우리 개정판에서는. 왜냐면, 저도 이렇게 봄도 33치고 하는데, 왜 세상이 33가지인지, 33가지 세상이 뭔지, 국방에서 정리된 거 아직 못 봤어요. 그죠? 근데 시비에 타고 쫙 찾아보니까 있잖아요. 예, 그 근거를 가지고 33가지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놨습니다. 그 도표를 두 개 넣어놨죠. 그죠? 그죠?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윤회하는 세상에 대해서 먼저 밝혔고요.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어떻게 윤회합니까? 거기에 윤회하는 재생 연결식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죠? 그렇죠. 악체는 어떻게 이제 오늘 또 나옵니다. 오늘 살펴보도록 하고, 그죠? 뭐 간단합니다. 우리 마음이 윤회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윤회하는 마음은 우리 뭡니까? 206쪽에서 몇 가지로 정리했어요? 19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렇죠? 와, 또 그죠? 저 눈을 싹 펴려고 있잖아. 모른 척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가, 마음이 돼서 모르겠다. 이러면 뭘 봐야 됩니까?
니가 죽어도 206분이다. 끝까지 그 206분 나옵니다. 멋있는 도표입니다. 이거는, 그죠? 뭐, 이, 여기 우리 도표 인용한 우시나한다 스님이 그런 것이 아니고, 한국에 있는 스님들이, 저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린 겁니다. 세계적으로 있잖아요. 예, 네, 세계적으로 내놔도 빠지지 않는 멋진 도표입니다.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이병 쪽을 보면 19개입니다. 그죠? 그 마음들이 어떻게 재생인격식을 하는가.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악처 재생인격식은 19번입니다. 그렇죠? 선체 재생인격을 했는데, 욕제 선체 재생인격을 했는데, 불구자나 낮은 신, 있잖아요? 정남신, 뭐 이런 거죠? 예? 공간신이란 말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예. 그런, 좀 그렇죠, 그죠? 그거는 27번입니다. 됐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욕계 또 뭡니까? 인간과 천상이 재생하는 거는 8가지. 됐죠? 새끼는 5가지. 무새끼 4가지. 다 합치면 몇 개입니까? 19가지입니다. 아, 이건 좀 반 이상이 정말 모르는 듯한 표정을 짓고 계십니다. 예, 오늘 또 합니다. 또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그죠? 33가지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아, 31가지 세상에 재생연결식이 일어나는, 그죠? 그 원인,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중국에서 말하는 의지죠, 그죠? 의도입니다, 그죠? 예. 그 유익하거나 해로운 의도를 지음으로 해서 이 의도가 뭡니까? 예. 업이 되어, 이 업은 뭡니까? 반드시 과보를 가져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업의 과보로 재생연결식이 결정된다.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업을 상자부에서는, 우리 아비다마트 상가에서는 16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2가지는 이미 청정 노론이잖아요. 청정은 AD 한 5세기 때 결정된 거, 붙다고서서는 그때 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부처님 당시부터 이미 그런 식으로 했어요. 예, 그 재생인글식을 결정하는 업에 대해서 12가지로 자세하게 분석이 되어서 설명이 되어, 전승이 되어 내려왔다. 이게 분명합니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업은, 그지, 이 12가지 기본이 뭡니까? 첫째로 뭡니까? 예, 업의 역할입니다. 업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생산업이라 그러죠, 그죠? 기본적으로 과보를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업은 생산업입니다. 자, 우리는 이거 하나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북방에서는. 업은 과보를 가져오는데 이것밖에 모르거든요. 업이 과보를 어떻게 가져오느냐? 전혀 그게 없습니다. 저는 아직 그죠? 북방에서 이 제일 중요한 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예. 제가 그런 부산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업은 기본적으로 생산업의 역할을 하는데, 뭡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업은 또 동시에 무슨 역할을 합니까? 예? 없는 업을 역할을 하죠. 그죠? 그렇죠? 다른 업이, 업을 한 번만 지었어요. 아니죠. 그죠? 한 번 줄여서 막 한, 그죠? 한 1억 개 지었다 합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그 중에 어떤 업이 과보를 낳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과보를 낳는 과정을 도와주는 역할. 됐죠? 충분히 우리 삶을 살면서 있잖아요? 그런 경험합니다. 그렇죠? 그죠? 그죠? 자기 안에서 업이나 도움 것도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준 것도 있고, 뭐.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예.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그죠? 왔다, 이제, 그죠? 돈 좀 벌어갖고, 아, 차, 딱, 한 번 뭡니까? 확, 끊어놨다. 죄송합니다. 예. 그죠? 딱 한 번 뭡니까? 인생을 좀 딱 절규자 했는데, 아직까지 너무 나쁜 이야기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죠? 무작정 그걸 방해하는 것은 뭐가 탁 나타나죠? 아닙니까? 예. 예? 돈을 뭐 다 그, 이제 했는데, 그죠? 막 하는 게 뭡니까? 예? 자식 놈이, 아, 죄송합니다. 이제 좀 친해지다고 막 농작을 막 나옵니다. 그, 이때 농이 돼야 되죠. 자식 놈이 학교 가서 사고 치가지고, 그죠? 그 돈을, 그죠? 그죠? 그건 많다고 하는데요. 근데 자식이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방역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더 무시무시한 건 뭡니까? 파격입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이건 제가 뭡니까? 현대 자동차 울산으로 내려가서 그 뷰를 틀었죠. 그죠? 그것까지입니다. 물론 반대로 하면 뭡니까? 이거는 선업에 대해서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제 뭡니까? 이제 그죠? 좋은 업이 뭡니까? 뭡니까? 나쁜 과보가 진행되는 데 있잖아요. 예, 좋은 업이 그거를 돕는 역할을 할 수, 뭡니까?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거를 깨버리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업의 역할에 대해 따라서 뭡니까? 생산업, 그 다음 뭡니까? 돕는 업, 방해업,
요 네 가지만 갖고 업을 이해해도 그죠? 우리가 살면서 경험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고 나쁜 과목에 대해서 그죠? 충분히 설명이 되죠, 그죠? 이렇게 오신 분들은 다 그 연세도 많고 그렇지 않은 거죠? 네, 저는 뭐 다 그 된다고 봅니다. 자, 거기다가 뭡니까?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과목을, 이렇게 업을 짓는데, 그 이렇게 가운데 어떤 업이 제 생긴기를 지금 결정하는가? 중요하죠, 그죠? 난 하나도 안 중요하다. 글쎄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뭐, 또라이란 말은 쓰면 못 들이겠고, 뭡니까? 무식하면 용감하죠, 그죠? 저를 보십시오. 무식하니까 뭡니까? 뜯으면 되는 거죠? 조그만, 무식한 사람은 뭡니까? 조그만한 거 하나 안 넣으면 막, 그죠? 천하를 당하는 것처럼 큰 소리 치잖아요, 그죠? 그렇죠? 제가 보면 딱 그렇잖아요. 그만큼 하나 알아가고죠? 지 혼자 뭐 천하를 당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세계에서 뭐 없다 해서, 그죠? 구라를 막 멈추고, 그죠? 이제는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재생인결식을 결정하는, 재생인결식의 과보를 결정하는 순서. 근데 뭡니까? 이 업의 법칙은 뭡니까? 하나의 과보를 가져옵니다. 인식 과정에서 뭡니까? 업은 지으면은 일곱 번 짓는다 했습니다, 그죠?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일곱 개 업이 전부 뭡니까? 그 과보를 다 가져오는 걸로 그렇게 우리는 설명합니다. 하나의 업이 하나의 과보를 가져옵니다. 자,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뭡니까? 이, 그죠? 한 이렇게 업을 지었으면은 이 이렇게 가운데 가장 강력한 놈이 재생인결식을 결정하겠죠. 상식이죠. 이걸 부정하면 그죠? 그 사람은 뭡니까?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이 돼갖고 같이 말을 섞을 필요가 없는데요. 그렇죠? 이제 업이 과보를 가져오는데 그러죠? 그 가장 그 기본 원칙이 뭐였어요? 이렇게 업을 지었으면 이렇게 중에 가장 강한 놈이 재생인결식을 결정하겠죠. 상식입니다. 그죠? 예, 그 순서대로 그걸 하면 되죠. 그래서 만일에 중업을 지었으면은 중업이 과보를 가져온다. 그래서 중업은 뭡니까? 이제 그 선업과 극악업과 극선업이 있습니다. 극악업을 두기 위해서는 오역 중개하죠. 그죠?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아란을 죽이고, 부채무금 피를 내고, 화합성가를 파면은 반드시 지옥에 떨린다고. 그죠? 그래 될 것 같죠? 나머지 세 개는 모르겠고, 앞에 두 가지는 맞죠? 그죠? 아버지, 어머니를 죽였다. 혹, 그죠? 혹이, 그죠? 아는 두 장면, 그죠? 예, 그럼 9시 뉴스에 반드시 납니다. 왜? 막 무지무지하게 혹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너무 당연한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여기서는 뭡니까? 임종의 다다르 지은 걸 강조합니다. 그렇긴 하죠, 그죠? 자, 임종이 다다르 쓰지 않은 어떤, 그죠? 나쁘지는 많은 사람이 뭡니까? 임종이 다다르 정말로 진심으로 참여했다면, 참여를 한다면, 그 밝은 마음이, 그죠? 선업으로 작용해서 좋은 데 태어난 재생인을 지금 결정을 하겠죠. 그렇죠, 그죠? 그러다 뭡니까? 금소에 좀 잘 찾게 사는데 뭡니까? 죽을 때 다 돼갖고 뭡니까? 누가 여기서 놀리니까 있잖아요. 확! 이러면 이래갖고, 그죠? 그죠? 뭐, 이제 그냥 분노를 하고 막, 와! 그죠? 그러면 그것이 또 나쁜, 그 재생인을 지금 결정하는 인간을 하겠죠, 그죠? 그리고 내 세 번째는 뭡니까? 예, 습관적으로 지은 거. 그렇죠, 그죠? 근데 사실 이게 더 합리적으로 보이죠, 그죠? 자, 습관적으로 나쁜 짓 많은 사람은 나쁜 짓 했으니까 놀러 갈 거고요. 좋은 일을 했으니까 놀러 가겠죠. 그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지은 업인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청정도로는 순서가 다릅니다. 아브라함한테 상관하는, 이 아브라함을 결론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청정도로는 똑같이 설명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청정도로는 뭡니까? 습관적으로 지은 업이 두 번째로 나타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비다문과 상가는, 그죠? 종교적인 입장이고, 그죠? 청정도로는 윤리도덕적인 입장이 됐죠. 그죠?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보면 나쁜 짓을 한 놈이 나쁜 짓 태어나겠죠. 그죠? 좋은 일 한 사람, 좋은, 그런 마이, 습관적으로 좋은 업을 지은 사람이 선체 태어나야 되고, 그죠? 그걸 뭡니까? 아비다문과 상가는 임종에 다다를 지은 업을 더 강조합니다.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그걸 뭡니까? 종교적인 입장이 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죽으면서 있잖아요.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참여하고, 그죠? 그죠? 그런, 예를 들어서, 그죠? 남마음이 타불을 열풀을 한다든지,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다 참여하고 밝은 마음으로 죽는다면, 선체에 태어날 확률이 훨씬 더 많겠죠, 그죠? 네, 그렇게 오늘 저는 종교적인 입장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봤고요. 그래서 청정도로는 윤리 도덕적인 입장이라고 저는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요렇게 하고, 그 다음 뭡니까? 그게 아니라도 어떤 하나의 업이 재생인지를 결정한다.
그게 내분적으로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신이 있어, 절대자가 있어갖고 윤회를 결정시켜주는 거 아니다. 부처님이 있어서 윤회를 결정시켜주는 거 아니다. 그죠? 뭐, 우리, 그죠? 보살님들이 있어서, 그죠? 지장보살님이, 그죠? 아무리, 그죠? 압체중생을, 그죠? 때문에 눈물 주주주주 흘리고 계셔도 지장보살님이 그 사람을 그걸 해주는 거 아니다. 그죠? 지가 그걸 바꿔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업이, 어떤 의미든지 업이 재행규칙을 결정한다. 이렇게 해서 네 번째로 어떤 걸 이렇게 해놨던 거죠. 자, 그리고 뭡니까? 그럼 이제 다 됐나? 그럼 하나 남았는데, 그죠? 어떤 것이 어떤 업은 뭡니까? 금생에 받는 업이 있고, 내생에 받는 업이 있고, 삼생 뒤에 받는 업이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거는 상자부 분리에 맞는 독특한 논리입니다. 왜냐면 상자부 분리에서 업을 한번 지으면 일곱 번 짓잖아요. 일곱 번 짓는 가운데 제일 처음에 것은 그 강도가 약하다고 봅니다. 제일 약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금생의 과보를 나타내는 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일곱 번 중에 맨 마지막은 두 번째 강도가 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생의 과보를 가져오는 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중간에 2번부터 6번까지 다섯 개 업은 삼생 뒤에 가장 강한 업이고, 삼생, 세 번째 생 뒤에 어느 생이든지 반드시 과보를 가져온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됐죠, 그죠? 그리고 뭡니까? 네 번째 뭐가 있습니까? 와, 대한민국 만세죠, 그죠? 효력을 상실한 업. 저는 이거 보고 막 뜻이 기뻤거든요. 제목만 보고. 그죠? 그러니까 사실 나쁜 짓을 많이 했죠, 그죠? 그렇잖아요. 뜻이 효력을 상실한 업이 있잖아요. 이야, 아무리 나쁜 짓을 많이 해도, 그죠? 효력을 딱 상실하면 끝이잖아요, 그죠? 이야, 이랬는데 뭡니까? 좋아할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죠? 첫 번째 과보를 가져, 금생의 과보를 가져와야 되는데, 금생의 과보를 못 가져오면 뭡니까? 그 효력이 상실된다는 겁니다. 그죠? 맨 마지막 일곱 번째 업은 뭡니까? 네, 내 생의 과보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죠? 과보를 못 가져오면 상실. 근데 중간에 2번부터 6번까지 다섯 개가 제일 강하다고 그랬죠, 그죠? 요거는 뭡니까? 3생 뒤, 100생, 1000생, 10만생, 1억생 뒤에도 반드시 과보를 가져온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뭡니까? 효력을 상실한 업이, 진짜 효력을 상실한 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1대1로 대응시키면 효력을 상실한 업인데, 7개 전체로 보면 뭡니까? 어떤 업을 한번 딱 지으면, 그건 반드시 과보를 가져오는 거로 됩니다. 와, 그 실망이 너무 컸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12가지 업에 대한 기본. 우리는 왜 저 이 귀중한 시간 또 이렇게 한 번 더 정리를 하는 건가? 이렇게만 해봐도 어떻게 됩니까? 업에 대한 이해가 무지무지 깊으시죠, 그죠? 예. 그래서 결론은, 저는 우리 계시는 이제 모든 분자들이 결론은 자고 이제 업에 대해서 요만큼만 이해해도 그러니까 결론은 똑같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뭡니까? 딱 저 결론은, 예,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선업을 지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것밖에 없어요. 선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악을 많이 지었더라도 뭡니까? 예, 이거를, 그죠? 파괴하는, 뭡니까? 방해하는 또 되고, 파괴하는 또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죠? 그럼 뭡니까? 이전에 지은 조그마한 업이 과부를 가져올 때 확 도와서, 그죠? 큰 과부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뭡니까? 습관적인 업이 되면은 또 얼마나, 그죠? 또 재생익을 지금 결정한데도 큰 그게 될 거고, 그죠?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그럼 어떤 게 진짜 선업이냐? 어떤 게 선업이냐? 이렇게 하면, 여기서 벌써 나왔으면 되죠? 선업은 딱 세 가지로 정리했죠? 뭡니까? 보시, 지계, 수혜. 그렇죠? 여기 다 했어요. 자,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듯한 표정을 지은 분들이 제법 계셨어요. 제가 지난 말은 여기 다 나왔죠? 그죠? 예, 선업은 딱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보시, 지계, 수혜. 우리 총경은 도체에서 뭡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 안경의 시계 생체는 기본은 나오잖아요. 우리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의 첫째 조건이 뭡니까? 보시와 지계입니다. 보시와 지계, 그죠? 봉사하는 삶, 도덕적인 삶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대승급에서 육바라밀 중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죠, 그죠? 그럼 보시, 지계, 수행을 합치는 뭡니까? 그게 육바라밀입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남북방, 모든 불교가 뭡니까? 예, 선업으로 우리 불자들한테 적극적으로 권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더 확장해서 아비다모 상가에는 열 가지로 또 그 뒤에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래서 특히 뭡니까?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죠? 우리가 수행을 함으로 해서 수행은 극선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죠?
예를 들어서 본산면을 체험한다든지 더군다나 뭡니까? 도화과를 체험한다든지 이러면 뭡니까? 예, 이전에 지었던 웬만한 가족은 뭡니까? 예, 더 이상 뭡니까? 새로운 그저 가로를 나타내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극성이 돼서 그거를요 방해하고 파괴하고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항상 뭡니까? 예, 향상된 예, 삶을 살 수 있다. 네, 이렇게 우리는 예, 결론을 예, 지을 수 있겠습니다. 다 동의하시죠, 그죠? 예. 그러고 보니까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데 억과 과보의 그 논리를 이렇게 명쾌하게 밝히고 계시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아비한상은 뭐랍니까? 수행을 해라. 그죠? 한국에서 저만큼 이렇게 합리적으로 수행을 권장하는 스님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요. 근데 스님이 지금 수행하라고 그러는데 스님은 저는 뭡니까? 저를 아는 분들 그렇죠? 평소에 제가 뭡니까? 누가 수행하라고 한다면 뭡니까? 걷고 말이죠. 그죠? 수행 그거 해서 말냐고. 그죠? 걷고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업의 원리 이런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이 뭡니까? 무대포로 수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사람을 망친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럼 뭡니까? 좀 뻗뜩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행하면 뻗뜩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좀 갚입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악을 들기버립니다. 악인 줄도 모르고 악을 짓습니다. 그래 되면 안 된다 얘기입니다. 그걸 밖에 수행 안 하는 게 낫다 이 말입니다. 그걸 밖에 수행하지 말고 교학부터 정확하게 이해하고 교학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뭡니까? 수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업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업과 과보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그럼 그죠? 내가 이전에 지었던 악업에서부터 내가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에? 그럼 탈출구가 없느냐? 반드시 과보를 가야 되느냐? 나는 절망이냐? 업이 그냥 과보를 가져오는 것만 이야기하면 이거는 뭐 이쪽은 숙명론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그죠? 맞죠? 그건 뭡니까? 반전 불교에서는 뭡니까? 업은? 네. 돈은 또 되고, 방해하는 또 되고, 돈다는 뭡니까? 파괴하는 또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죠? 악업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은 뭡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그거는 보시, 지계, 수행이다. 그러면 뭡니까? 그 깊은, 뭡니까? 강력한 선업은 뭡니까? 물론 보시, 지계 중요합니다. 강력한 선업은 뭡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요, 윤회 흐름을 끊는 선업, 끊는 선업, 이런 걸 뭡니까? 수행입니다. 그렇죠, 그죠? 이런 거를 다 이해하면 뭡니까? 그래서 수행을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아닙니까? 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수행을 다 하려고 마음으로 돼. 강승이 수행을 다시 말하고 그랬다. 염라대나니까, 이제 뭐, 제 팔은 됐지. 니는 왜 그래? 이런 이제 그 우생의 소린다. 니는 왜 그래? 살아서 그 악으로 많이 했냐? 지옥에 팍! 이러면 뭡니까? 강승이 수행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나는 수행을 하고 선을, 극성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강승이 수행하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수행 안 했어요. 그걸 악으로 많이 지었어요. 이러면 뭡니까? 와, 또 염라대나니죠? 그 쪼개들 또 와갖고 있잖아요. 근데 염라대 쪼개들 스님들한테는 그 꼼짝 못했는데, 물론 스님이 스님답지 못하는 행동을 하면, 그죠? 그럼 스님이 아니니까, 잡아오면 되겠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아, 그럼 그 강스님은 쪼개들 좀 믿는 데가 있는갑다. 예, 전 부친 때 있어요. 예? 뭐,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제 삶을 돌이켜보면요. 예, 결정적인 순간에 부친 때가 아니고는 저는 이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야, 수행 안 하더만, 합리적이라더만, 결국은 나중에 나할 때 뭐 이상한 거 있잖아요? 부처님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무슨, 뭐 은총을 받았다고, 지금 무슨 소리? 저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죠? 네. 뭐가 아니고, 난 모르겠어. 똑같은 이야기죠. 그죠?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그냥 좀 길게 한번 제가 또 그 세설을 한번 늘어놔 봤습니다. 사실 왜냐면, 그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그죠? 업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저는 있잖아요? 우리가, 불교, 그게 뭐 수행이든, 불교적인 삶이든, 불교적인, 뭐, 우리 그죠? 가치관이든, 예, 불교적인 신념 체계든, 예, 그 가운데 저는, 예, 업을 이해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저는, 뭡니까? 우리 불교에서, 불교를 통해서, 그죠? 내가 향상하는 가장 중요한 저는 토대가 된다고 감히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를 했습니다. 자, 요래 하고, 자, 어떻게 됩니까?